이를 잘 활용하면 챗GPT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챗GPT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해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성을 올려주는 AI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이외에 생산성을 올려주는 AI 서비스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의 생산성 AI에서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챗GPT를 설정하고 모든 기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개인 소규모 팀을 위한 AI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바로 벨루가다 넵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채팅 채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벨루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만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채팅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TXT, PDF 등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하며 앱은 아직 노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AI 경험, 보안, 편리한 내 데이터 조회, 원활한 협업, 모든 기기 어디서나 액세스, 맞춤형 GPT 채팅의 총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맞춤형 GPT 채팅이 될 것 같습니다. AI 작업 프로세스는 AI를 설정하고 문서를 업로드한 뒤 이와 관련된 채팅을 진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금제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이번 영상에서 대화 요청 수 200개까지 지원하며 GPT 3.5 모델을 사용하고 컨텐츠 업로드는 100페이지로 되어 있는 프리요금제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화 로그는 저장이 10일까지 가능하고 인라인 임베드가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 앞서 살펴봤던 6가지 특징에 대한 것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연동 회원 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런 대시보드가 뜨게 됩니다. 바로 채널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첫 세팅에서 채널의 제목은 평범한 사업가, 채널의 설명은 AI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환영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 설정하겠습니다.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비공개 채널로 하지 않고 출처 노출도 꺼두겠습니다. 대화 스타일은 유빙의 빙책과 유사합니다. 사실 기반, 사실 및 창의성 모두 창의성 기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저는 사실 및 창의성 모드로 설정하겠습니다. AI가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가 답을 찾게끔 조언하는 것으로 설정, 답변 스타일은 길고 상세하게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파일과 웹 링크, 앱 연동이 가능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웹 링크에 제 채널에 있는 3개의 영상 URL을 남겨보겠습니다. 챗GPT 코드 인터프리터 커스텀 인스트럭션 웹 파일럿 영상 링크를 등록해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됐다고 뜹니다. 채널 설정으로 들어가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학습 중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것들을 다시 수정 가능했습니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쩌나 했는데 15초도 걸리지 않아 완료된 것 같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채널 상태는 활성화가 되며 채널 링크와 임베드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채널 시작하기부터 눌러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제가 입력한 영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빨리 감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제 물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 예시들까지 나오며 다음 대화까지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코드 인터프리터의 장점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결과값 도출 속도가 너무 빨라 계속 놀랐습니다. 추가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역시나 올바른 대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웹파일럿 플러그인에 대해 알려달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임베드 링크를 통해 직접 사이트에 삽입해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임베드 링크를 복사하여 제가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의 웹사이트에 적용시켜보려 합니다. 이 사이트는 IMAP을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분들은 SEO 설정이 가능한 부분 혹은 스크립트의 메타, 헤더, 바디 부분이 수정 가능한 카테고리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메타 부분과 헤더 부분을 지나 바디 부분에 임베드 링크를 삽입하라고 했었으니 이렇게 넣어준 뒤 저장해보겠습니다. 사이트로 넘어가니 이렇게 우측 하단에 돌고래 모양의 벨루가 챗봇이 생긴 게 보이십니까? 그 뒤에 있는 챗봇은 기존에 있던 채널톡 챗봇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벨루가 챗봇을 눌러 아까 테스트해봤던 것들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출력해내는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니 웹 링크에 해당 사이트 링크를 등록해보면 어떨까 싶어 사이트 URL까지 추가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넘어가기 전 벨루가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본 뒤 학습이 잘 됐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완벽합니다. 정말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 사이트에 대한 크롤링을 마친 뒤 답변을 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 챗봇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제휴 방식에 대한 물음을 클릭했더니 직접적인 제휴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으며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직접 문의하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제가 만든 초보자들이 챗GPT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마이크로소프트 유빙이라는 PDF 파일을 학습시킨 뒤 이에 대한 물음을 요청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빙의 빙챗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자주 다뤘던 빙챗을 통해 PDF 파일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PDF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그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벨루가다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잠시 언급했었지만 저는 기존의 라이트핸드를 포함한 모든 사업체나 브랜드들의 챗봇을 채널톡으로 설정하여 돈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으며 이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입니다. 외국 프로그램으로는 보프레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한 PDF 인베딩 서비스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기업을 위한 챗봇을 통해 고객들과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이를 잘 활용하면 챗GPT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다양하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언가 공개되고 혁신이 발견되고 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AI가 대세가 된 지금 저희도 이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의 툴들을 학습하기보다 앞으로 나올 AI가 적용된 툴들을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줄 도구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